것들을 다시 보존 상자에 넣고 저희 보존사고에 상자 넣으러 갈 건데 잠시만요. 얘도 같이 넣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벚꽃 폈어요. 팝콘 같다, 진짜. 저 국회 처음 출근할 때 기억나시나요? 오돌오돌 떨면서 출근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벚꽃이 다 피고 햇살이 이렇게 좋은 봄이 됐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출근하기 싫은 날인데 오늘은 어디로 가게 되나요? 봄날에 어울리는 곳. 봄날에 어울리는 곳은 단 하나뿐인데 야외. 도서관이요? 국회 도서관이면 어려운 책만 있으려나? 법과 관련된 책만 있으면 저는 바로 나오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도서관 업무 중에 하나인 큐레이션이라는 거를 할 건데요. 네. 주제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그 주제에 대한 양질의 도서를 이제 뽑아서 전시하는 일을. 근데 주제 정하면 보통 얼마나 유지를? 보통 한 달까지. 2주에서 한 달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고른 걸로 2주에서 한 달 정도 유지가 되는 건가요? 반응이 좋으면은 네. 한 달까지. 일반 이용자들도 네. 되게 관심 가질 만한 반려동물을 주제로 해서 큐레이션을 초롱님이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주제를 정했으니까 네. 해야 될 게 제목을 정하는 거랑 제목이요? 자료를 찾는 거예요. 네. 그럼 선배님 강아지를 찾으시면 어떠십니까? 저는 고양이랑 네, 좋아요. 관련 좀 나눠가지고 그럴까요? 제가 주도록 소통이 중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 어플까지 깔려고 했거든요. 고양이가 얘기하는 거를 번역해주는 그 어플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소통을 하고 싶어가지고. 저 많이 찾으셨나요? 하나 찾았네요. 아, 하나요? 선배님 몇 개 찾으셨나요? 아, 네, 저는 지금 한 개 찾았어요. 네. 내가 썼으니까 써야지. 선배님 일단 이만큼 썼어요. 근데 D&D가 뭐예요? 에이핑크 신고. 쓸 거 없으시면 안 써도 돼요. 아니요, 너무 좋아가지고 혹시 여기서 특별히 좀 더 이렇게 밀고 싶은 제목이 있으세요? D&D. 아, D&D 빼고 2번이나 8번 되게 괜찮은. 이것도 제가 쓴 가사거든요. 그러면 이걸로 일단은 갈까요? 네, 이제 직접 고른 책을 네. 실제로 배치를 할 건데요. 이 책을 더 봤으면 좋겠다 이런 걸 조금 더 위에 놓으셔도 되고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너무 까만 게 여기 있으나? 그러면 그쵸? 조금 얘를 여기에 좀 귀여운 거 넣을까요? 넣을까요? 다 됐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정한 제목을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게. 진짜 붙이는 거예요? 제가 하는 거? 이따 오후에 확인해야겠다. 아, 너무 인기 많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요? 네, 오래 있을 것 같아요. 오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뭐야? 어떡하지? 잠깐만, 망가졌다. 오신 거 아닙니다. 국회에 계신 분들 여기 오셔서 이렇게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발 2주 전에 사라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여기 앉으시는 게 좋을까요? 여기 앉으시는 게 좋을까요? 저는 선배님 편한 대로 그래요? 먼저 앉으십시오. 그러면 좋은 의자에 앉으십시오. 아니, 인턴이 감히 원래 인턴은 다 대접하나요? 진짜요? 그럼요. 오늘 정리를 해볼 거는 이 중에서 국정감사 관계철 정리를 해볼 거예요. 저희가 지금 이 작업을 하는 이유는 이관을 받을 때 네. 온전하게 제대로 이관이 됐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또 묶여있는 게 아니네요. 네. 체크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일단 확인하는 게 첫 번째로 제목을 비교를 해서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등록번호. 이게 등록번호거든요.
여기 목록에 있는 거랑 똑같은지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어,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이제 페이지 수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초롱 씨가 한번 페이지를 네, 세보세요. 말 걸면 안 돼 가나요? 힘드네요 이거 봐. 한번 집중력이 깨지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싸움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다 하셨나요? 또 하나 있다고. 그러면 이거를 다시 보존 상자에 넣고 보존 사고에 상자 넣으러 갈 건. 잠시만요. 얘도 같이 넣어야 되거든요. 이제 영화에서 이런 거 나오면은 오, 느낌이 척 좀, 다를 것 같아요. 아는 척 좀 하셔도 되겠는데요? 아, 저 종이 내가 세던 건데. 영화에서 보면은 이런 막 문서 없어지고 이런 게 이런 문서예요? 중요한 문서. 저희는 국회에서 중요한 문서를 보존하고 있으니까 보안 관리에 조금 철저하게. 우와, 문 두께 봐. 우와. 하나, 둘, 셋. 엄마, 엄마, 엄마. 괜찮아요, 괜찮아요. 가시면 돼요. 여기서 신발을 갈아 신고 네, 가셔야 하거든요. 오, 이거 이상하다. 이건 뭐예요? 이거는 흙집이라고 해가지고요. 먼지 제거. 저희 지금 기록물이 네, 환경노동위원회잖아요. 여기서 환경노동위원회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와, 너무 신기하다. 어디요? 지나갔어요? 저희가 수동서가라 가지고 서갈 열게요. 우와. 옛날로 치면 약간 팔만대장경 보존하는 거랑 비슷한 건가? 멋있다. 손돌이 보면은 무슨 느낌일까? 운동부터 할까요? 아, 운동? 반납된 책들을 같이 꽂아보는 작업을 할 텐데요.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 돼요? 아, 이게 저희가 청구기호 순으로 정리를 해서 가져가는 게 청구기호? 책을 찾기 쉽도록 저희가 이렇게 기호를 만들어놔서 그 기호로 그 다음에 맞춰주시면 아, 되세요. 오케이, 오케이, 이게 일단은 1일이 먼저 쓰시보니까 네, 맞습니다. 001.3이니까 이렇게 찾다 보면 여기 40번째 꽂아주시면 와, 이거 언제 찾고 있지? 같이 해요. 아닙니다. 쉬고 계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같이 해요. 28.1 53.5.4 큰일 날뻔했다. 199. 이번에는 국회의원실 간편대출 서비스 업무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보통 요청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이렇게 프린트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가서 책을 찾아오신 다음에 대출 처리를 하시면 돼요. 70.9 오, 잘 찾으신 것 같아요. 대출대로 내려갈 거예요. 이제 끝난 건가요? 네, 이제 여기까지 저희 시일 업무는 끝났고요. 이제 수장고에 가셔서 수장고는 또 뭐지? 네, 국회 도서관에 네, 소장하고 있는 미술 작품들을 거기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미술 작품이요? 네. 이제 여기 아까 컨베이어 벨트 내려가는 거 보셨죠? 서구에서 저희 3층, 5층까지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로 연결이 돼 있어서 이용자분들이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해서 이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간다, 또 간다. 네, 지금 이제 이거는 서구에서 위로 올라가는
이용자분이 요청을 하신 책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다시 올라가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여기까지고요. 네, 수장고를 한번 알겠습니다. 보시고. 감사해요. 네. 근데 여기가 네. 일반 그냥 국민분들 모두 오세요. 직원도 다 와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못 보는 거예요? 네. 조심히 다니겠습니다. 감독님도 조심해 주십시오. 여기는 이제 수장고라고 하고요. 네. 이쪽 면에는 저희가 고서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고서는 일반적으로 일반 고서라는 것과 귀중서라고 하는 자료들이 있고 희귀본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옛날 책자들 중에서 책자 형태로 있는 것도 있지만 두루마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기 안에 존재하고 있고요. 여기에 저희가 그 귀중서 중에 저희가 문화재 등록 지정을 신청하는 자료가 지금 있습니다. 박통사라고 하는 자료이고요. 네.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나 지금 상가부로도 좀 귀한 책이라서 저도 처음 만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강희연님의 글씨체를 따라서 이렇게 했다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래된 국회 사진첩이 있습니다. 사진이 옛날에는 손으로 이렇게 다 직접 써서 한 거라서 일일이 이제 수제로 한 거죠. 저 박물관이네요, 진짜. 그렇게 그런 역할도 하고 있죠. 국회 도서관은 이집트의 피라미드이다. 국회 도서관 겉에만 봤을 때는 그냥 책이 있는 도서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에 들어왔을 때 진짜 우리나라 역사가 담겨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집트의 피라미드와 정말 같은 값어치가 아닐까. 국회 도서관은 이집트의 피라미드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또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고 퇴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퇴근!